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또 다른 비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번에는 LH에 다니는 한 간부가 주택 매입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. 정인영 기자. 네, 정인영입니다. 지목된 간부가 어떤 사람일까요? 네, 수년간 매입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한 LH 인천본부의 A 부장인데요. 해당 부장은 매입 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.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. 이 시세보다 비싼 값의 오피스텔을 사준 것도 모자라 뒷돈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값에 빌려주는 사업인데요. 올해 LH가 사들인 매입 임대주택은 4만 가구가 넘습니다. 이 같은 의혹으로 A 부장은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. LH는 경찰에 A 부장의 수사를 의뢰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또 LH 감사실은 A 부장의 비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부산, 대구 등 다른 지역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 직원의 부동산 관련 비위 의혹이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의 논란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조만간 쇄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죠? 네,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.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. 또 LH 전국 지사수를 줄이고 이 직원 복지 혜택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공직자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수사해 현재까지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음 달 첫 주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.